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 경제 브리핑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후반부 들어서 이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호가상에는 하락세로 전환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3%, 코스닥 0.8% 정도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가 변동 재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나왔고요. 그리고 환율이 급락하면서 IT 대형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도 꽤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주가는 상대적으로 약세장으로 점차 전환되는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동시호가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80만 원 선이 깨진 상황입니다. 3.1% 급락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현대차 역시 4.2% 하락하면서 10만 원 선으로 지금 강등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가 2.8%나 급등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역시 2.9% 오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2.9% 오르고 있고요. KB금융이 1.3%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0.9%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1만 원 선을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은 0.4%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출주들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환율 급락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우리금융은 7.3% 오르면서 환율 하락에 따른 영향을 또 수혜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텔레콤은 1.7% 급등하고 있습니다. LG, SK에너지, KT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3.8%, 삼성화재가 1.9% 하락하고 있고요. 롯데쇼핑이 2.4%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1.2%, 현대건설이 4.1% 오르면서 건설주들도 흐름이 괜찮죠. NHN이 현재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보합, 그리고 KT&G와 현대제철은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2.4% 오르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3.1%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2.2%, 그리고 삼성카드가 1.6%, 삼성 SDI가 3.6% 하락하고 있습니다. OCI 역시 3%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금융지주가 6.1%, GS건설이 5.1%, 아모레퍼시픽 3.1%, 삼성증권이 2.4%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금융주들,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있는 증권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건설주들도 상승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2.1% 오르고 있고요. SK가 0.1%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3.8% 내리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는 1.5% 오르고 있네요. 대한항공이 2.3%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측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석유가 3.5%, 대우인터내셔널이 1.9%, 두산인프라코어가 대림산업이 3%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SK브로드밴드, 메가스터디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는 다시 보합권으로 올라섰네요. 태웅이 3.6% 급등하고 있고요. 성광밴드가 2.3% 오르면서 피팅업체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이 9.4% 오르고 있고요. 안철수연구소가 2.9% 급등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호가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주가가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정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는 장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하락 전환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1700선 안착을 시도하는 듯 했지만 장 후반 들어서 하락 반전하기도 하는 등 장중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1700으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00원선 아래로 하락하면서 수출 기업들에 대한 채산성 우려가 가중됐고요. 외국인이 장중 매도 우위로 돌아선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 지수를 지지하는 듯 했지만 장 마감을 얼마 두지 않고 코스피 지수는 1700선을 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포인트 하락한 1694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코스닥
코스닥지수는 2거래일 연속 오르는데 성공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1.4포인트, 0.27% 정도 오르면서 540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코스피가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시장 상황이 변동성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쪽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후반부 들어서 이 상승폭을 어느 정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오늘 그리고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에 나섰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8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개인 역시 매도로 일관했는데요. 개인들이 4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외국인들이 1623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기관은 5거래일 만에 사자에 나서면서 오늘 1815억 원가량 순매수했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가 나왔습니다. 토탈 2,300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어떻게 마감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이 사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는데요. 개인들이 354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96억 원, 기관이 195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으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에서도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좀 엇갈린 모습이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원화 강세 수혜가 기대되는 한국전력이 있는 전기가스 업종은 상승세를 보였고요.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에 건설업종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철강 가격 강세와 포스코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철강 금속 업종의 상승세도 두드러졌고요. KB금융과 신한지주, 우리금융 등 은행주는 실적 개선 기대감과 M&A 모멘텀 등을 작용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현대기아자동차 등 오늘 수출주들이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운수장비 업종이 1.9%, 2% 가까이 낙폭을 키웠고요. 전기전자 업종과 의료정밀 업종이 2%대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주가 수주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원전 테마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전 3인방위조 대표주인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 KPX가 각각 3% 이상 상승했고요. 모건코리아와 TSMTEC, BHI 등 원전 관련 보조기기 업체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이 수익성은 물론 고도의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증권사 전망에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전반의 매기가 확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중국 원양자원에 대해서 수익성을 동반한 고도 성장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4,000원을 제시했는데요. 중국 원양자원이 중국의 수산물 수요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오늘은 헬스케어 관련주의 흐름도 돋보였습니다. 삼성의 세종시 입주 안에 바이오 시밀러 사업이 제외되면서 관련주의 급락이 예상됐었지만 주가는 큰 변동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의 세종시 바이오 시밀러 입주 제외는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세와는 별도의 문제라는 게 증권사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삼성과 바이오 시밀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이수앱지스를 제외하고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오늘 대법원이 게임머니 현금 거래에 대해 무죄 선고를 확정한 것에 힘입어 게임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사고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와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다중접속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 등 온라인 게임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타났습니다. 대원 미디어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이스소프트와 위메이드, 조이맥스 등이 3% 이상 급등했습니다. 네, 이어서 상한가 기록하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3D 애니메이션 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원미디어가 향후 관련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넥실리온이 인터넷 전화 디바이스 업체인 인브릭스를 흡수 합병키로 했다고 공시한 이후에 오늘로써 벌써 3거래일 연속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또 젠백스는 유상증자 성공을 호재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아시아 지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휴장을 했고요. 약세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강세장이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성년의 날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중국 증시의 상승이 돋보이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국 증시의 지수 선물과 공매도, 마진 거래 등의 도입을 승인했다는 소식에 오늘 3.4% 급등하면서 장을 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지수 선물 도입으로 중국 증시의 거래량이 50%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것도 투자 심리를 되살렸는데요. 지수 선물의 첫 거래는 빠르면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열린 후인 오는 3월에 실시될 예정이고 거래 종목은 상하이 선전 300지수입니다. 이에 은행주와 증권주가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중국의 지난달 수출과 수입이 크게 개선됐다는 소식도 증시 상승에 보탬이 됐습니다. 현재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0.5% 오른 3,21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의 상승에 힘입어 중화권의 증시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홍콩 증시는 중국의 한파로 석탄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선화에너지가 3% 이상 오르는 등 증권주와 에너지주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대만 증시는 캐세이 파이낸셜을 비롯한 금융주의 선전을 힘입어서 현재 1% 이상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강보권에서 소폭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어서 환율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10원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장중에는 12원 가까이 내리기도 했는데 일단 오늘은 5원 50전 내린 1125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1110원 선으로 내려가서 계속해서 머무는 모습이 나오다가 후반부 들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다시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달러화가 유로화나 엔화 등 주요 통화를 상대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장중 1110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중 약세 달러 약세 영향에 전 거래일보다 원 50전 하락한 1125원에서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1120원 선을 지지선으로 공방을 벌였지만 오후 들어서 1110원대로 진입했습니다. 올해 들어 6거래일 연속 줄곧 하락세를 이어간 건데요. 오전부터 역외 세력의 달러 매도 움직임은 계속됐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달러도 약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환율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나마 외환당국의 미세 조정이 나오면서 낙폭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고 장 후반 들어서는 1120원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외환 딜러는 지난 주말 미국에서 실망스러운 수준의 고용지표가 발표돼 연준의 금리 인상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우리 증시가 오름세를 보이는 것이 워낙 강세 요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10원 70전 내린 채 마감됐습니다. 1119원 80전, 지금 1110원 선에 머물면서 마감했습니다. 연준 최저치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는데요. 환율의 움직임 어떻게 또 흘러갈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마감됐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하락했습니다. 0.07% 내렸고요. 169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에는 170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는데 지금 후반부 들어서 상승폭을 대거 낮췄고 하락 전환되는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은 0.2% 올랐습니다. 540포인트에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장 소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시장 흐름, 특징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 상승세를 유지했던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 하락세로 반전되며 1700선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소폭이지만 상승세로 출발한 후 장중 내내 1700선 사이에 두고 등락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8거래일째 사자세를 이어가며 출발했지만 장중 매도로 돌아섰고 장후반 매도 물량이 점점 커지면서 지수를 약세로 이끌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도 지속 출회되며 지수를 힘겹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신과 증권, 보험 등 기관들은 매수세를 보였지만 지수를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1.14포인트 하락한 1694.12로 마감됐습니다. 원화 강세로 IT 업종들이 부진을 면치 못한 반면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함께 건설주들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3%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4.58% 내렸습니다. 반면 포스코는 실적 개선 기대 3% 넘게 올랐고 KB금융과 한국
한국전력, 신한지주, 우리금융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팔자세를 보였지만 개인의 매수가 맞서며 결국 지난 주말보다 1.44포인트 오른 540.4로 마감됐습니다. 태웅과 평산, 성광밴드, 현진 소재 등이 올랐지만 서울반도체와 CDO 쇼핑, 유니슨 등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동안 참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세종시 수정안 오늘 발표됐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종목들이 뭐 상승도 하고 하락도 했었는데 관련 종목들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세종시 성격을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꾼 수정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들의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그간 세종시 인근은 부동산 소유한 영보화학과 대주산업 등은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유라텍과 프롬파스트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세종시 유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삼성전자의 바이오 시밀러 분야가 입주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수 앱지스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이수 앱지스는 삼성전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삼성전자 바이오 시밀러 분야의 세종시 입주 소식에 최근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US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삼성이 세종시 수정안에서 바이오 산업은 이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대정보기술과 GNL은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세를 보였고 인선정보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그린홈 관련주인 LG하우시스와 이건창호 등이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따라 향후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의 수혜 여부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겠지만 세종시가 교육과학 중심도시로 변화함에 따라 관련 건설업체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도시 조성이 기존 2030년에서 2020년으로 10년 앞당겨지고 전체 자금 투입 규모도 8조 5천억 원에서 16조 5천억 원으로 건설업체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증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또 어떤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기대치를 하회하는 고용 결과에도 불구하고 11월 도매 재고가 예상 밖으로 급증세를 보이며 투자 심리가 회복됐고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며 상품과 에너지주가 반등했고 기술주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기대치가 높아지며 나스닥 지수가 강세에 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주 초반에는 주요 경제 지표가 드문 반면 주 후반에 몰려있는데요. 수입 물가 지수와 소매 판매액 지수 기업 재고 또 1월 제 제조업지수와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12월 산업생산, 12월 설비 가동률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승 흐름은 이어지겠지만 주요 경제지표들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의 특징, 환율 급락을 들 수 있습니다. 환율 후반부 들어서 상승 쪽으로 한번 움직여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워낙 많이 떨어져서 그렇게 가지도 못했는데요. 환율 움직임 또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전망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IT 업종은 환율이 하향세를 지속함에 따라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자 주가도 역시 약세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지속했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까지 7거래일째 하락하며 결국엔 1120원대 밑으로 내려감에 따라 수출진 IT 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거시 변수로는 미국의 물가 변수가 있겠지만 기조 효과의 의미와 정책상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과 본격적인 4분기 실적 발표가 주 후반 이후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 시각이 매수에서 매도로의 전환이 아닌 업종 간 교체 매매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지수의 변동성 축소와 안정적 흐름은 뒷받침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 업종들이 선별 상승하는 모습에서 2009년에 소외됐던 균형찾기가 진행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환율 변화에 관심을 가지며 시장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세종시로의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기존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로 집중 육성되고 고려대, 카이스트와 중형 가속기 등 첨단 연구시설을 갖춘 세종국제과학원이 들어섭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를 통해 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종시를 인구 50만 명, 자족용지 20.7%,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15% 수준의 신성장동력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특별 기자회견을 갖는 것을 비롯해 충청권 방문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면담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과 한화, 롯데, 웅진과 오스트리아 태양광 업체인 SSF가 세종시 입주를 확정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녹색산업 분야에 4조 5,150억 원을 투자하고 2만 2,994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삼성은 165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삼성전자 등 5개 계열사를 입주시키고 이번에 유치가 확정된 5개 기업의 투자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2조 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삼성의 세종시 입주 사업은 차세대 전지, LED, 헬스케어 분야로 삼성전자 김순택 부회장은 2, 3년 안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추가로 입주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화는 60만 제곱미터 부지에 1조 3,270억 원을 투자해 국방기술을 포함한 태양광 등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개발센터와 공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롯데는 1,000억 원을 투자해 식품연구소를, 웅진은 9,000억 원을 들여 주력산업공장과 연구소를, SSF는 1,380억 원을 투입해 태양광 설비공장과 연구시설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사업장의 조합원수와 근로시간 면제 사유를 고려해 시간 단위로 정해집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장 전체 조합원수와 근로시간 면제 사유를 고려해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 한도를 시간으로 정하되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타임오프 상한선을 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국 규모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추천하는 노동 관련 전문가와 전현직 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전국 세무서관 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에 전담팀을 설치해 신종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현장 정보 수집에 나서고 분석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흥업소 등 현금 거래 업종과 부동산 개발업, 분양 대행업 등을 통한 신종 탈루 및 서류상 회사를 악용한 역외 탈세 행위 등이 중점 관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와 권익 보호 요청제를 운영해 억울한 납세자를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 환율 시장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미세 조정에 나섰다라는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환율이 내려가는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크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정비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